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1997년 4월 6일 샤오린은 지프차를 끌고 텅디엔동과 자이구어리를 데리고 그들 첫 번째 목표를 노립니다. 오나로 그렇게 찾아다니다가 오후 2시가 되었답니다. 그제야 그들은 드디어 한 토요타 4500 SUV를 눈독 들입니다. 샤오린은 그 부근에 주차를 하고 차 안을 잘 관찰하는 거죠. 네, 그 차량 안에 운전기사는 이름이 양웨이뚱이라고 불렀는데 글쎄 그 차량 안에 뒷좌석에서 뭘 그냥 온 하루 정비하더랍니다. 그 차량 트렁크 물건을 정비하려면 보통은 차량 뒤에 트렁크 문을 열고 정비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불편하게 정비를 하고 있다? 네, 그건 저 안에 뭔가 좋은 물건이 있다는 게다. 그래, 오늘은 저놈으로 하자. 네, 그 셋은 당당하게 걸어가서 다짜고짜 그 차량 안으로 뛰어듭니다. 뭐야 당신들. 네, 이어 샤올린은 품에서 수류탄을 꺼냅니다. 야, 이거 사게? 에? 네, 그 어처구니 없는 질문에 운전기사의 주의력이 분산되었죠. 이어 그 틈을 타서 샤올린은 탁탁 하고 그냥 그 수류탄으로 내리깝니다. 그러자 양우의 똥은 기절하는 거죠. 이어 샤올린은 사시미 칼을 꺼내더니 복부를 향해 쿡쿡 하고 두 번 찌릅니다. 그리고는 칼을 자이구얼리한테 넘기는 거죠. 어이, 니 차례다. 쑤셔봐라. 네, 그러자 자이구얼리는 당황해하며 네? 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네, 하지만 그 샤올린의 눈빛은 살기로 이글거렸죠. 만약 칼을 잡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당할 것만도 같았겠죠. 자이구얼리는 사시미 칼을 잡아 양호의 뚱이 배를 향해 쿡쿡 하고 또 두 번 찌릅니다. 그리고 또 그 곁에서는 텅디엔 동이 그냥 와들와들 떨고 있었답니다. 이어 또 그곳에 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니 샤올린이 그 차량의 운전대를 잡고는 어이 텅디엔 동아, 너 뒤에 우리 차량을 운전하고 바짝 따라붙어라, 들었니? 정신 바짝 차리고! 샤올린은 텅디엔 동한테 귀싸대기로 두 대 날립니다. 네, 그리고는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양호의 똥이 발다닥 일어났답니다. 네, 그는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제정신은 아니어서 멍해서 그냥 두리번 거리더랍니다. 헐, 너 아직도 안 죽었니? 곁에 앉아있던 자이구얼리가 그 사시미 칼로 또 심장 쪽을 향해 두 번 찍습니다. 그제야 양호의 똥은 진짜로 숨통이 끊어진 거죠. 오오, 자이구얼리 좀 하는데? 그래, 뭐 처음이 힘들지. 이제 뭐 할만하지? 네, 그 둘은 그렇게 서로 바라보며 악마의 미소를 짓는 거였답니다. 그렇게 또 한참을 가고 있는데요. 어? 뭐야? 텅디엔 똥이 어디 갔어? 네, 글쎄 뒤에 따라오던 텅디엔 똥이 지프차가 사라진 거였죠. 아이고, 샤올린과 자이구얼리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텅디엔 똥은 손에 피도 안 묻혔고 즉시 경찰서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었겠죠. 그 둘은 버럭 겁이 나서 차량을 한 골짜기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어 또 부랴부랴 차량 안을 수색하니 역시 뒤에 트렁크에서 2만 위엔의 현금이 나오더랍니다. 그 둘은 현금만 챙기고는 토요타 4500을 버리고는 그냥 달려서 아지트로 갑니다. 그렇게 허둥지둥 힘들게 아지트에 겨우 달려서 도착했는데요. 헐, 글쎄 텅디엔 뚱이 척 앉아서 그냥 느슨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답니다. 이어 빡친 샤올린은 다짜고짜 달려가서 텅디엔 뚱이 멱살을 잡는 거죠. 야, 너 뭐야? 왜 따라 안 왔는데? 네, 그러자 텅디엔 뚱은 당황해하며 형님 차가 너무 빨라요. 아니, 제가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안 돼요. 이어 놓치고 말았죠. 네, 그러자 그 곁에서 양태용이 흐뭇하게 웃으면서 샤올린아, 됐다, 그만해라. 애들이 처음이니까 뭐 다들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번엔 봐줘라. 네, 그 모습은 다른 다섯 명의 조직원들도 다 그냥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죠. 어이, 니네 다 잘 들어라. 우리 일곱 명한테는 너희 가족의 뭐 주소에 연락처에 신분증 번호까지 모두 다 있다. 만약에 누가 배신해서 잡히제? 그럼 우리 중에 한 명만 살아남아도 그 가족들을 가만 안 둔다. 다들 알았니? 네, 그러자 그곳에 앉아있던 나머지 다섯 명은 그냥 두려움에 와들와들 떨었답니다. 이어 양태용은 전리품 2만 위엔에서 2천 위엔만 빼고는 나머지를 다 샤올리한테 건네줍니다. 그 여번에 뭐 수익이 얼마 안 되니 이 돈으로 애들을 데리고 가서 좀 놀아라. 그 놀란 가슴들을 좀 가라앉히고 말이다.
네, 얘네 규장제도의 수익분배에 대해서 제가 아직 얘기를 안 드렸는데요. 매번 그 수익금의 20%는 활동비로 남긴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그 활약한 공로에 의해 분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샤올린은 나머지 5명의 부하를 데리고 운남 딱이라는 관광지에 갑니다. 네, 여기서 또 운남 딸리는 중국에서 역시 엄청 유명한 관광지였죠. 뭐 여행도 하고 또 맨날 룸사롱에서 달달하게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또 얼마 안 지나 18,000위엔이란 거금은 그냥 순간 바닥이 납니다. 그렇게 또 즐길 거 다 즐겼으면 이 일을 시작해야겠죠. 1997년 6월 23일 그들은 곤명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지프 차량 한 대를 도둑질해 옵니다. 왜냐면 얘네도 작업할 때 차량이 필요하겠죠. 전에 몰고 다녔던 지프 차량은 그 샤올린이 것이었는데 사고를 치르고 다니며 자신이 차량을 계속 쓸 수는 없겠죠. 양캥용은 그 도둑질해온 지프 차량에다가 군민 차량 번호판을 그냥 척 달아놓습니다. 그것만 달아놓으면 그 누구도 감히 앞을 못 막거든요. 고속도로에서도 도로비도 안 내고 그냥 막 패스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차량으로 먹잇감들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샤올리는 동생 샤올리와 그 자이구어리를 데리고 시내를 돌아다닙니다. 그들은요, 요번엔 아예 군대 복장을 척 하고 다녔답니다. 특히 샤올린은 아예 군대의 군관 복장, 그 장관 복장을 척하고 말입니다. 그의 모습과 분위기는 진짜 군관이라고 해도 믿을만도 했죠. 이어 그들 눈에 들어온 건 한 경찰이었습니다. 그 경찰이 허리춤에는 불룩 튀어져 나온 게 딱 봐도 그냥 권총이 있어 보였죠. 야들아, 우리 조직에 말이다 권총이 딱 두자두자야. 근데 또 그 중에 하나는 양태용 경찰용이라서 쓰지도 못하잖아. 저는 막거 빼앗자. 어디 한번 곁에 붙어봐라. 네, 그들 지프차는 경찰이 타고 있는 그 자전거를 따라잡고는 조수석이 창문을 내립니다. 니하오. 아, 우리 군에서 왔어. 실례지만 어떻게 잠깐 좀 부탁드려도 돼요? 이어 그 경찰은 군복 입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얘기하자 그냥 자전거를 세우고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 경찰관님, 사실 우리 군의 어떤 어린 놈마가 그 군비를 빼돌리고 도망쳤단 말이오. 이놈 이거 총은 안 가지고 그냥 튀었는데 경찰관님이 어떻게 그 집에 찾아가서 그 가족들한테 종사를 좀 해주오. 우리가 나서면 일이 또 더욱 복잡해져서 말이오. 네, 뭐 힘든 일도 아니니 경찰관은 오케이 하며 자신이 자전거는 그 길 옆에 세우고 지프차 뒷좌석에 탑니다. 네, 그러자 샤올린은 조수석에서 내려서 차량 뒷좌석으로 갑니다. 어? 뭐요? 왜 그렇게 비좁게 닭 뒷좌석에 타는 거예요? 경찰은 비좁다고 툴툴거렸지만 샤올린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쌀쌀한 모습으로 밀고 앉습니다. 그렇게 차는 출발했고요. 출발하자마자 이 샤올린이 손이 허리 뒤춤으로 갑니다. 어이, 차이골리야, 그 이분한테 준비한 자료를 갖다 드려라. 이어 경찰은 자신도 모르게 곁에 앉아있던 차이골리한테 눈길을 돌립니다. 그러자 이때 뭔가 차가운 비수가 그의 옆구리에 쿡 하고 들어옵니다. 뭐야 니들. 이어서 차이골리도 빼든 건 자료가 아니고 군용 비수였죠. 또 그냥 쿡쿡쿡 하고 그냥 이어 좌우에서 경찰을 향해 그냥 마구 쑤셔댑니다. 결국 그 경찰은 칼에 20여 차례나 찔려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네, 참으로 독했죠. 군대 차량이고 군관 복장인데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나요? 그 시절에는 또 지금처럼 야박한 세상이 아니고 인심 좋은 세월이었으니 그냥 남을 도와주려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마음을 이용했던 겁니다. 이어 샤올린은 그 경찰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빼서 챙기고는 그 시체를 그냥 개울가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어 아지트에 도착했고 그 총을 보자 양탱용은 그냥 좋아서 펄펄 뜁니다. 야, 역시 내 의형제다 의형제. 이런 기막힌 생각을 또 어떻게 했니? 오케이, 이 총이 있으면 우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너네 그거 아니? 너네 이렇게 바쁘게 다닐 때 나도 돌아다니면서 작업한 차량들을 그 처리할 때를 다 알아봤다. 미쓰바시 V630이란 그 SUV 차량이 잘 팔리고 가격도 비싸단다. 이제부터는 그 차량만 빼앗아라. 네, 이 차량은 중국어로 쌀링 V36링이라고 부르는데 그 시기에는 고급 차량에 속했습니다. 이어 1997년 9월 21일이었습니다. 떠오고싱이란 차량 기사가 이런 SUV 차량을 운전하고는 차량 부품 파는 곳에 갔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떠오고싱이 차량이 아니었고 그곳에 한 현 정부의 차량이었답니다. 또 그날은 마침 현 정부 면도 간부가 그 권명시로 학습을 와서 이 모셔다 주러 권명까지 온 거였죠. 이어 떠오고싱은 그 큰 시내에 왔던 바에 또 그 번뜩번뜩 빛나는 차량을 또 이쁘게 꾸며주고 싶어서 차량 부품 상점에 갔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마침 또 그곳을 지나던 샤올린이 눈에 띈 거였죠. 자, 저거 봐라야. 야, 저게 뭐 새 차네, 새 차. 오늘은 저걸로 하지 뭐. 샤올린은 그 차량 부근에 주차하고는 차량 기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 이어서 떠오고싱이 아무것도 모르고 흔들흔들거리며 걸어와서 차에 오릅니다. 그러자 이때 떠오고싱이 앞에는 한 지프차가 확 가로막더니 그 안에서 몇 명이 경찰이 내립니다. 네, 사실 저번에는 군대 복장으로 사고를 쳤으니 이번에는 경찰 복장으로 다들 그냥 쭉 빼 입은 거였습니다. 이게 네 차야? 웬 경찰들이 자신의 차량을 에워싸자 떠오고싱은 당황해합니다. 네 이 차량이 그 밀수한 차량이란 제보가 들어왔거든. 함께 가줘야겠다. 에? 뭐라고요? 이건 정부의 차량입니다. 그럴 리가요. 네, 그러자 샤올린은 또 싸늘하게 웃습니다. 뭐 그런 건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어찌게 가게 아니면 죽게. 네, 샤올린은 권총을 빼들어 떠오고싱이 머리에 갖다 댑니다. 이럴 때 정말 뭐 어쩌겠나요? 이런 긴장한 시각에 이 경찰들이 짝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차량 뒷좌석에 끌리워 앉고는 수갑을 척 채우는 겁니다. 떠오고싱은 짜증났지만 그냥 꾹 참습니다. 니들 두고 봐라. 이제 정부에서 어르신이 회의를 끝마치고 그냥 단단히 혼나야 정신 차리지 니네. 네, 그들은 운전하여 양태용과 양민 차이를 데리러 갑니다. 이어 그쪽에서 그 두 명도 차에 오르자 뒷좌석에는 네 명이 타게 됩니다. 그 차량이 지금은 생산을 안 하고 있지만 SUV 중에서 엄청 컸었죠. 양태용은 떠오고싱을 희끔 바라보더니 이름이 뭐야? 하고 시작해서 그냥 신문을 진행합니다. 네, 어차피 죽일 건데 왜 이렇게 묻냐고요? 양태용은 철도 경찰입니다. 이놈은 형사가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못하게 됐으니 항상 이런 형사 노름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요, 이 차량은 정말로 형전부 차량이 맞습니다. 그 증거 자료들도 다 있고요. 또 좀 이따 어르신이 회의 끝나고 나오면 엄청 큰일이 벌어질 텐데 이쯤에서 꺼내는 게 어떻소? 네, 그러자 양태용은 하하하하 하고 그냥 미친 듯이 웃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얼굴이 싸늘해지며 어이, 니는 우리가 아직도 경찰로 보이니? 헐, 그제야 눈치 차린 떠오고싱은 수갑 채운 두 손으로 냈다 까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뒤에 앉아있던 차이고리가 또 잽싸게 그 손을 꽉 잡아서 제압합니다. 이어서 양태용이 떠오고싱이 목을 꽉 조여서 숨을 거두게 합니다. 이번에는 밑에 부하들한테 먼저 위험을 보여주려는 거죠. 그 뒷좌석에는 차이고리도 있었는데요. 이놈은 이제 뭐 두 번째로 이런 짓을 하다 보니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았답니다. 심지어 그 떠오고싱이 손가락에 끼고 있던 큰 금반지를 그냥 빼서 호주머니에 넣었답니다. 그리고는 또 그 차량을 수색하여 고급 면도날까지 챙겼다고 합니다. 이놈 이거 적응을 해도 너무 빨리 적응하는 것 같죠. 특히 이 금반지는 나중에도 나오는데 그 호랑이 머리가 이 새겨진 엄청 큰 금반지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떠오고싱이 시체를 한 말라버린 우물 안에 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시체를 버리고 그 차량에 앉아서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요. 글쎄 그들 차량이 갑자기 수림 속을 향해 그냥 막 뛰쳐가는 겁니다. 뭐야 이건! 곁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샤올린이 그나마 재빨리 운전대 방향을 틀고 이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는 겨우 멈추게 됩니다. 야 너 뭐야! 그제야 운전하던 그 조수광을 바라보니 이놈은 이거 얼굴이 그냥 하얗게 질려 있었고 또 손은 그냥 와들와들 떨고 있었답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런 광경을 보게 되니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조수광아 조수광! 너 정신은 못 차리겠니? 내 니들과 다시 한번 제대로 얘기한다. 우린 이제 다 같은 배를 탄 거다. 만약에 누가 실수를 해서 우리 몽땅 잡히재야? 그래도 내가 남겨놓은 100만 위엔이 있거든. 내 이미 그 돈으로 조치를 다 해놨는데 만약 우리가 잘못되면 그 니네 가족들도 모두 함께 잘못될 거다. 이제부터 한 명이라도 실수는 용납 못한다. 다들 알았니?
네, 그 샤오린은 역시 냉철하고 모든 건 다 계획적이었죠. 그렇게 조직원 5명은 다시 한번 자신의 처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실 보게 되면 그 피해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조직원 5명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진행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렇게 요번엔 뭐 차량도 빼앗아오고 작전 성공이잖아요. 샤오린은 8천 위엔을 주고 그 SUV 차량이 발동기 번호와 그 차량 등록증을 새로 바꿉니다. 그리고는 또 군용 차량 번호를 척 달고는 신명으로 가져갔답니다. 그 차량을 팔아본 돈은 19만 위엔이었는데 그 시대는 또 엄청난 돈이었죠. 뭐 돈도 돈이지만 심양이라면 그 이미 그 동북 아니잖아요. 차이고리는 그쪽에까지 갔으니 흥경강의 집으로 한번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사실 차이고리 집은요 엄청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이고리도 잘 알고 있었죠.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는데 효도 좀 하고 싶었겠죠. 차이고리는 집으로 찾아가서 부친 그 생일 선물 겸 아까 빼앗은 그 호랑이 금반지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큰 금반지는 처음 본다야. 차이고리 부친은 그 호랑이 모양인 금반지를 끼곤 싱글벙글해서 그냥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밖에서 장사해서 대박 났습니다. 이거 뭐 생일 선물입니다. 네, 그 차이고리 부친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그냥 기뻐서 난리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부모님들 손에 몇천 위엔을 쥐어주고는 떠났다고 합니다. 네, 그들은 그 금반지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도 그냥 상상도 못했겠죠. 차이고리 부친은 맨날 어디 가나 자랑질을 했답니다. 야, 이거 봤니? 이게 내 아들이 선물한 거다. 어떠야? 네 어디서 이런 큰 금반지를 봤겠니? 네,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은 다들 그런 차이고리 부친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또 이 금반지 때문에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그건 나중에 일이고요. 그렇게 집에서 나온 차이고리는 또 기차를 타고 열흘 동안 그냥 부지런히 달려서 그들 아지트에 도착합니다. 이어 차이고리까지 모든 7명의 조직원들이 다 모이자 그들은 회의를 합니다. 야들아, 그 저번에 차량을 빼앗고 처리하는 그 순서 다 기억했지? 이제부터 그런 방법대로 하면 된다. 근데 니네 아주 겁이 너무 많다야. 많이 연습해서 작업할 때 무서워하지 말아야 된다. 다들 잘 알았니? 네, 큰형님 양탱용이 말이 끝나자 이어 행동대장님 샤올린이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담력을 키우는 연습에 들어갈 거다. 그거 다들 펀뜩 준비하고 차에 타라. 네, 그러면 담력을 키우러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건 바로 화장터였답니다. 어떻게 그 화장하는 장면까지 볼 수 있게 만들었는지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뭐 또 돈을 좀 쥐어주고 또 경찰이 신분으로 어떻게 했겠죠. 그들은 맨날 시체를 보고 그 시체들이 안에 들어가서 활활 타오르는 것까지 그냥 다 자세하게 봤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맨날 구경하니 진짜로 담대하게 커지고 이 사람이 죽고 사는데 큰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효과가 어떤지 한번 봐야겠죠? 이제는 샤오린과 양태용이 이끌지 않습니다. 그들 자기절로 작업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나가냐? 바로 양민차의 덩디엔동 조수광 이 세 명이었죠. 그중 양민차는 양태용이 조카였으며 이 전쟁에 참가한 경력이 있었으니 걔를 보고 대장을 해라고 합니다. 덩디엔동은 샤오린이 기사였고 조수광은 덩디엔동이 데려온 거였죠. 1997년 11월 14일 그 셋은 권총까지 챙기고 이 한 마을에 들어섭니다. 그들은 그 마을에서 한 백색 승합차를 눈독 들입니다. 아이고, 역시 그 이끄는 리더가 중요하죠. 샤오린은 V630이야 그런 고급 SUV를 척 잡지만 백색 승합차가 뭡니까? 백색 승합차가요. 뭐 어찌됐든 그들 눈에는 이뻐 보이겠죠. 이어 새벽 4시쯤 되자 그 셋은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서 그 차량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는 덩디엔동이 백색 승합차를 운전하고 양민차가 그 곁에 앉아서 출발합니다. 이어 남은 조수광이 혼자서 원래 그 타고 왔던 그들이 지프차를 운전하고 뒤따라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쭉 달리고 달리다가 문득 앞에 백색 승합차가 멈춥니다. 그러더니 양민차와 덩디엔동이 부랴부랴 내리더니 차량 번호판을 떼어버리는 거죠. 뭐 나름 경각성을 높여서 혹시라도 누가 그 번호판을 보고는 알아볼까봐 그냥 그런 거죠. 조수광아, 우리가 먼저 출발할게. 니는 한 뭐 30분 뒤에 출발해라. 왜냐면
우리 두 차가 너무 딱 붙어 다녀도 그게 보기 안 좋으니 말이다. 네, 그리고 덩디엔동과 양민차에는 그 차량 번호가 없는 백색 승합차로 이동합니다. 이 조수광은 지프차 안에서 그냥 한참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는 오케이 뭐 시간도 비슷하니 출발해야지 하는데 말입니다. 글쎄 조수광이 자동차 키를 아무리 쥐어 돌려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헐 이거 뭐지? 차가 갑자기 뭐 문제가 생겼나? 조수광은 차에서 내려서 앞에 차 뚜껑을 열어보죠. 네 이건 우리 남자들 꼭 이러죠.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꼭 차 앞에 뚜껑을 열어서 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뚜껑을 열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드디어 새벽 5시가 거의 되고 이 날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의 부근으로 한 차량이 스쳐 지납니다. 그것도 그렇게 우연하게도 경찰 차량이 말입니다. 그 경찰 차량은 딱 봐도 조수광이 차량이 고장나서 뭐 가서 도와주고 싶었겠죠. 수고 많습니다. 뭐 어떻게 차량이 고장났나봐요. 도와드릴까요? 네 여러분 조수광 아시죠? 제일 겁쟁이 놈이었는데요. 또 혼자서 경찰들이랑 만나게 되니 겁나 쫄았겠죠. 어라? 잠깐만 이거 군용 자동차 번호판인데 당신 군인이야? 어느 소속인데? 그 군인증 한번 봅시다. 네 뭔 증? 당황해 난 조수광은 얼떨결에 자신이 신분증을 내놓게 됩니다. 뭐야? 군인이 왜 신분증이 있어? 어? 너 대체 뭐야? 네 이건 또 무슨 소리였냐면요. 그 시절에는 이랬답니다. 만약 군에 입대하게 되면 신분증을 다 바치고는 군인증을 대신으로 썼답니다. 하지만 군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조수광이 그런 거 알 리가 없었겠죠. 너희는 뭐가 있어도 단다 있구나. 어? 야 경찰서로 한번 가자. 조수광은 그렇게 경찰한테 딱 걸려든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 운도 지질이 없고 그냥 담대도 콩알만 했던 조수광은 어떻게 됐을까요? 4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다가 알림 설정까지 찍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